공개를 하고라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나온 10월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는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고 원리는 1대1의 관계에서 누가 나와 있느냐? 예수가 나와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내 해결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야 마음도 예수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 또 생명을 나눠도 예수님 마음도 큰 거야. 네. 살리는 역사도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애중심이지만 예수님 마음은 사랑이거든. 그래서 사랑으로 의지하지 않고 모든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말씀을 보는데 과거에 볼 때는 그냥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깨닫기를 이건 영의 말씀이라 영어로 안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둘이면 하나, 둘이 하나, 둘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 둘은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 그냥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지체와 영을 둬서 글자 한 몸을 만드는 게 하나예요. 이렇게 성경은 영어로 봐야만 뜻이 나오지 그냥 글자를 봐서는 뜻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떠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붙어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어요.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흙으로 지은 이유는 씨를 뿌리려고, 나무 심으려고, 채소도 심으려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합니까? 씨 뿌리잖아요. 옥토의 뿌리, 옥토의 뿌리에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근데 열매 맺는데, 씨가 좋아야 되고, 양식이 이제, 좋아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양식을 받아보겠는데 썩은 양식이 있고 요한복음 6장 1절은 썩은 양식이 있고 또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54절 5절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여기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여러분 마셔야 살이 찌고 사는 거예요. 나가서 의원을 하든지 나는 없고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 열매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나타내는 말은 내가 포도님께서 가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열매죠.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죠? 복은요 예수님 나타나는 게 복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쌓아놓고
또 물질 들어오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썩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해서 뭐냐, 너 눈에다 안영선 봐라. 네가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부절하더라도 내가 볼 땐 너는 가난하고 공부하고 또 눈 멀고 벌고 쓴 것다. 그래서 뭘 하냐, 금을 써서 불러야들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해라. 여러분 금을 써서 해야 부자가 되고 부유가 되는 거예요. 또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명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벌거벗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명쾌 하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너무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아야 돼. 그래야 영어로 봐야 다 이루어지지. 영의 세계는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 전에는 좀 못했지만은 그분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능력, 은사를 하는데 죽은 사람은 은사 능력 없습니다. 누가 주님이 나타나야 은사로 나오고 믿음을 하고 생명도 살리냐. 오늘 이 자리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10년이 참 힘듭니다. 참 우리 목사님 인내로 10년을 견뎌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깐 나가다락방에 불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도 불의 역사가 있었구나. 나가다락방의 역사가 2000년 후에 하면 여기 불의 역사가 있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는 불의 역사를 있대는데 근데 사람이 있었어요. 불의 역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불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흘러버리고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로 부흥되는 역사가 이 반석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 얼마나 나누고 12가지 가지고 12가지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고민한다. 아멘. 그러려면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피가 음료입니다. 그래서 생명, 술은 생명은 물이고 술은 물이고 생명은 피입니다. 에레미야 11절은 생명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있어 살리는 말씀에 생명, 수호를 살리는 말씀 피가 있어야 살려요. 예, 세상 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절대로 우리를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 무교병과 유교병인데 무교병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살과 피예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10년 됐으니까 그 정도는 분별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좀 더 인간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이런 반석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할 때입니다. 참 이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몸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절절절 하더라도 성령이 개입하면 그건 꽹과리 소리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하다가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이 전해주는 말씀을 할 때에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봉사를 하든지 나타나지 말고 여기도 목사님이
비록 내가 샀지만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복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로 붙는 생명수가 이제 이 강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칠 때 바로 복의 역사가 있고요. 부의 통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의로 통해서 나눠주는 이런 반석기가 되기를 주의로 권면합니다. 아멘. 네.